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시편 124편 1절을 중심으로 우리 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은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인의 애절한 마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수용 70년을 마치고 해방되어져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대적들의 방해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이름 모를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느헤미야 2장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124편에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시입니다. 다윗의 과거 원수들로부터 기적적인 구원을 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 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편이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회담을 제의했습니까? 미국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인공위성이 뛰면 김정은 위원장 가는 곳이 다 나타납니다. 후세인을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미국이 그 위성을 띄워서 소리 못하고 아무리 지하 벙커를 들어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쏘면 40km밖에 안 보이는데 미국에서 쏘면 다 보인대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얼굴까지 완전히 보이느냐? 그건 아니고 남잔지 여잔지 이렇게 보인대요. 근데 미국에서 보면 다 보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가 나라를 의지해도 힘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면 더욱더 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렇게 저런 성품인 사람도 손을 번쩍 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손을 금방 들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순종할 때만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어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 편이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 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편이라는 말은 오늘 편이 124편 1절에 나오죠.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지금 다윗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벌써 사울한테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순진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을 순진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힘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말을 세게 한다고 얼마나 북쪽이 말을 세게 했습니까? 남쪽 계례도당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이 이렇게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힘이 이렇게 좋아요. 어? 중국에서 중재하죠. 중국에서 기름 안 주면 소용이 없다네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 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우리 안에는 암세포가 10만 개인가 이게 있대요. 10만 개인가 있대요. 근데 요거는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다 잡아먹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상이 예수님 사상으로 투철하면 아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상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은혜 받을 사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편이라는 말 한번 해봅니다. 우리 편. 편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28장 27절에 보니까 마흐베리트라고 합니다. 마흐베리트. 마흐베리트라는 말은 하바르라는 어근이 수여되는데 교제하다,
동행하다. 언제 하나님 우리 편 돼줘요? 교제할 때. 교제는 뭐죠?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생각이 통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맞추는 겁니다. 너 그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죠? 잘못했습니다. 거둬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교제예요. 나 이대로 살다 뒤질래요. 그럼 그래, 그렇게 살다 뒤져라 그래요. 어? 여러분 안에 암세포가 벌벌 떠는 것은 우리 안에 건강한 세포가 강하기 때문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암세포가 강하고 일반 세포가 약하다면 그냥 다 암세포가 그냥 순식간에 퍼진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응? 그 다음에 묶다, 매다, 결합시키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묶는 겁니다. 매는 겁니다.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 결합을 시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아멘. 응? 내 생각을 날마다 죽는 게 뭐냐면 바울은 그러잖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매혹하다, 황홀하게 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결합을 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매혹을 시켜줘요. 보상을 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황홀하게 하다. 너무 행복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황홀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네? 은혜 받으면 여러분 바울과 같은 분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최고 꼭대기로 올라갔던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낮은 삶으로 살아가요. 이게 순식간에 낮은 삶으로 내려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기 배운 학문 다 버리고 자기 계파 버리고 지금 여러분 정치는 자기 계파 살리기 위해서 당은 생각지도 않잖아요. 당은 생각지도 않는 건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국회의원 되는 것이 목적이지.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어? 여러분 시간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지면 사탄은 다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이 뭡니까? 124편에 올무를 놓고, 그죠? 올무와 뭐를 놓는다고 그랬습니까? 올무를 놓고 여러 가지 도구로 조소하고 멸시하고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어근에서 편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락하다, 즐거워하다, 잔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지면 승진도 하고 병을 했다 낫기도 하고 회사를 차리기도 하고 이것이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거 온다고 하나님이 하나 안 가져가요. 10의 1조를 드리라는 것은 네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 표현이고 고백이지요. 어?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종 먹이려고 짐승 뒷다리 허벅지 귀한 대를 바치라고 그래요. 그거를 흔들어 놓고 누가 먹었어요? 제사장이 먹었어요. 유제라고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 맛있는 거 먹는 거 바라보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그 근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하나 안 잡수셔요. 왜요? 제사장이 건강하게 먹고 건강해야 제사를 잘 드리고 제사 드리는 목적은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용서하시고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는 걸 원하세요.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편은 역대상 신장 37절에 보니까 에베르라고 그러는데 아바르라는 어머니 어머니 소리였습니다. 죄를 용서하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요. 아멘. 어? 죄를 용서하다. 넘어가게 하다.
안 넘어가는 걸 넘어가게 만들어줘요. 아멘.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끝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편이 예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면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그냥 넘어가게 되어줘요. 계약으로 들어가다. 아멘. 여러분이 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계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약하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그죠. 계약이 돼야 내 거가 되는 거죠. 응? 그것이 여러분 아멘 신앙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약으로 들어가다 체결하다. 여성형으로서는 임신하다. 요기서 21장 10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고 교회가 내 편이 되어주고 지도자가 내 편이 되어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임신해요. 여러분 회사를 임신을 하고 계약을 임신을 하고 기적을 임신하고 자녀를 임신하시길 바랍니다. 여성형일 때 임신하는 거야. 여성형일 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사라가 90살 때 임신했잖아요. 응? 누구 편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사라 편이 되어졌을 때, 죄종이 가서 선지자 가서 예언해 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여성형으로 임신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 쉬운 줄 믿습니다. 아멘. 강을 건너가게 하다. 고난의 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누구랑 같이 건너가요? 하나님하고요. 응? 하나님하고 같이 건너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은 60가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60가지가 있는데 27가지로 건너간다고 하다가 크아 죽고 만다고요. 여러분 이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도자가 처방해 주는 것이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이에요. 아멘. 내 방법으로 27가지로 가려고 했다. 월요 다발의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깜짝 놀라서 적은 놓지만 어딘가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강을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의 강을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내 편이 되어주면?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였어요. 자기가 자살했어요. 자기가 자살했어요. 응? 그 다음에 인도하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7절. 여호수아에게 인도를 해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태양을 멈춥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다른 말로는 믿음입니다. 믿음. 또 다른 말로는 순종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사역입니다. 사역자에게는 이런 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받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막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 또 주십니다. 생깁니다. 받다 주다 생기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부사로 빨리 하세요. 빨리. 여러분 빨리 응답받기를 바람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아멘. 어? 사무엘하 17장 16절에 보면 부사로 빨리로 번역이 됐어요. 어? 얼마나 쉽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편 한 가지를 더합니다. 역대상 21장 16절에 보면 알이라고 합니다. 알. 알이란 말은 알라라는 어근이 소개됐습니다. 알라라는 할머니 어머니 소리 되는데 재산과 부가 늘어나다. 아멘. 증가하다. 내가 하나님 편이 탁 되어졌어요. 하나님 편이 된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순종합니다. 아멘.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때 내가 임신도 되어지고 강을 건너고 인도도 되고 빨리 임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게 놓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이해됐다면 세상 사람들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요? 같이 다 받아들이죠. 다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믿으려면
무엇 어떤 과정이 있느냐? 꼭 광야라는 과정이 있어요. 내가 빨리 복을 받으려면 다 망했던지. 왜? 내방 먹으려는데 살았으니까. 여러분, 내 방법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보태주겠습니까? 안 보태주지. 여러분, 이 시간에 빨리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산과 부가 늘어나다 편이니까. 아멘. 그죠? 여러분, 오늘 미국 거고 같이 편이니까 어떻게 되죠? 금형 손들잖아요. 개의 도닥이 뭐로 됐습니까? 대한민국으로 됐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요동치지 않을 때 떠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동안의 잘못된 관습을 이번에는 끊는다 이랬어요. 끊는다. 왜냐하면 그쪽 지방 사람들이에요. 총 쏘고 나면 또 달래줘요. 남측에서. 그리고 뭐 달라면 또 줬어요. 이것이 계속 됐다는 거죠. 여러분도 사단과의 전략에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사단보다 조금만 쓰이면 돼요. 할렐루야. 많이 쓰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러면 한국이 중국과 미국을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의지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직분을 의지하고 주의종을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써먹어라 이 말이죠. 의지하라는 것이. 여러분 주의종을 써먹기를 바랍니다. 에? 하나님의 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쭤보세요. 어? 내 고집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재산과 부가 늘어나다 치료를 받다. 아멘. 예레미야 8장 20절. 내가 사상이 다 치료가 되어져요. 아멘. 그분한테 가면 다 치료가 되어져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가 시원해졌다.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머리가 시원해지면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누구 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과 생각과 경영을 다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키시죠. 내가 세상 생각을 했었는데 내 우상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 생각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일 사랑이 많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 이에는 움직이지 않으세요. 회개해야만 다가오시고 아멘. 회개해야만 다가오세요. 또 회개해야만 은혜를 주세요. 회개해야만 지혜를 주세요. 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다. 이제 일어납니다.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후를 떨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다는 아나스타시스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신앙으로. 그죠? 넘치다. 이제 넘치게 받습니다. 어? 한꺼번에 그냥 몰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증하시는 분 보세요. 순식간 회복이 되어지죠. 할렐루야. 하나님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울어도 그냥 넘치게 울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30분 울고 20몇 년 동안 말을 더듬었던 그 목사님이 치료를 받잖아요. 네? 이걸 심리적으로 치료받는다면 한 번 만날 때마다 10만 원 내야 돼. 병원에 갔다. 네? 말 몇 마디 안 넣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렸을 때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라나다 이제 자라나요. 에스겔서 47장 12절 마른 뼈다귀가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응? 여러분 마른 뼈다귀가 죽은 마른 뼈다귀가 아니라 영혼 없는 마른 뼈다귀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 하나도 없이 다녀요. 깨달음 없이 다녀요. 그러니까 헌신자가 되질 못해요. 봉사자가 되질 못해요. 고백을 못해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눈물은 치유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분을 감동을 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이 되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높아지다. 자라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높은 자리를 주세요. 아멘. 신명기 28장 43절. 신명기 28장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아멘. 순종이면 떡 반죽거려도 복이 내리고 불순종이면 떡 반죽거려도 저주가 내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은 뭐죠? 내 생각이 아닌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거느리다. 예수께서 23장 46절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거느려주고 나는 종업원들을 거느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한 가지 표현을 하면 역대하 6장 10장제에 보면 데레크라고 그러는데 데레크. 이 데레크는 다라크라는 어머니를 해줘야 되는데 곡식 마당을 밟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지면 탈곡하는 마당을 하나님이 주세요. 어?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은 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네가 주인이라고. 어?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렇게 노동판에 가서 땀을 흘리고 별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와도 하나도 안 돼. 나는 그냥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유익대로 내 행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여러분 곡식 타장마당은 밟지를 못해요. 어? 예배 시간에 기회를 주는 줄 믿습니다. 수확하다 타장마당 이런 걸로 번역됩니다. 자, 이제 우리 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123편 2절에 보면 은혜를 우리 편이 되 내 편이 되어주면 그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123편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진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은혜는 원전에 보니까 하난이라는 말입니다. 하난. 하난. 이 하난이라는 말은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아낌없이 주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아, 아낌없이 주십니다. 응? 여러분, 사람에게 뭐를 준다고 최고 아끼는 건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아끼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아끼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가 있어요? 병아리가 수억 개, 수십 조개가 죽는다 할지라도 자식을 줄 수 없단 말이죠. 어? 근데 여러분 아낌없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주다. 커져로 주다. 무료로 주다. 조건 없이 주다. 네가 이거면 이렇게 안 해요. 조건, 은혜 받으면 조건 없이 주세요. 어? 성품이 안 줘도 주세요. 은혜 받으면 성품도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옛날 어머니 자식으로 돌아가지만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자식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자식이 되지만 은혜가 없으면 내 자식이 되어져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나오는 모습하고 똑같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발가락만 나누는 줄 아세요? 소가지도 나누지? 야, 은혜를 받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으로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하고 얼마나 효도를 하고 얼마나 엄마한테 위로가 되고 아빠한테 든든한 기둥이 되어지는지 할렐루야.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따지고 1원도 따지고 10원도 따지고 쫀쫀하고 대들고 내 자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거져주면 얼마나 성품이 좋아지는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자식에게 찾아가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편이 될 테니 내 자식을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응? 어떤 목사님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엄마의 기도라고 내 자식을 주에게 바치오니 주의 종을 삼아 주옵소서. 아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기가 주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기도해서 자식들이 듣는 것도 유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죠? 까닭 없이 주다. 까닭 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다. 아멘. 나는 어떻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불쌍하면 같이 울어요. 응? 같이. 그래서 여러분 영혼들을 불쌍히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내 저렇게 생겼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나도 그래요. 어? 야, 좀 하나님이 만나주면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변합니까? 하나님 만나주지 않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줬더니 바드메어가 눈을 떠요. 어? 거렁뱅이였다고 나와요. 거지 바드메어. 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요.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소원대로 되라 그래요. 소원대로 되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뭐뭐에 가까워지다. 가까워져야지. 출세에 가까워지고 축복에 가까워지고 응답에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가든 좋은 것으로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노아에게 거저줬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에게 거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사람들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져요. 햇빛이 쨍쨍하고 모래알은 반짝했어도 믿어져서 아차라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면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안 믿어지니까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준다기도 안 줘요. 준다기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눈먼 사람에게 흙으로 침 뱉어가지고 진을 이겨서 눈에다가 이렇게 묻혀주고 나서 실로암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침 뱉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그만했다고. 그냥 순종하면 다 해결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누가 손해예요? 주석가들이 그래요. 기분 나빠하면 이 사람은 안 고쳐지고 이 맹인이 요한복음 9장에 순종하면 고쳐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기대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회사를 임신하시길 바랍니다. 뭐뭐와 가까워지다. 베풀다.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니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견딘 거예요. 요셉이. 요셉은 꿈이 다 해석이 됐던 거예요. 벽단이 저러놓으면 이게 해석이 다 됐던 거예요. 별들이 저렇게 해석이 됐던 거예요. 이제. 네?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은 기다리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향하여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톡 그 입이 방장이야. 다 그 말에서 까먹어요. 어? 자, 그 다음에 수락해주다. 잠언서 26장 25절. 자,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풀어 주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죠. 기다리다. 이 말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아들이란 말은 아다라는 할머니 어머니에서 얘기하는데 꿈이다. 장식하다. 치장하다. 단장하다. 개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이불 쓰고 자는 게 아니고 내가 꾸미고 장식하고 치장하고 단장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단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멋있게 만나야 돼요? 후줄근하게 만나야 돼요? 멋있게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까? 어떻게 할까? 에? 이제 권사님도 멋있게 오셨네.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영으로 받아들여 있어요. 영으로. 할렐루야. 영으로 받아들이면 사상을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 자식이 되어지면 부모한테 받았던 유전이 다 없어져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부모한테 받았던 것이 다 나타나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도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똑같이 나같이 나 같은 짓을 해요. 에? 뭐 좀 내가 났으니까. 에? 내가 났으니까 똑같아요.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그래서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뭐라고요? 꾸미고. 꾸미고. 어떻게 연주를 할까? 내가 아멘을 어떻게 할까? 아멘. 화나가지고 아멘 해봐야 소용없는 거거든. 여러분 화나가지고 아멘 해봐요. 그죠? 엄마한테 더 맞아요. 여러분 엄마는 봐줄 때 봐주지만 인정사정 없을 때는 또 머리를 빡빡 깎아놓는다고 그래요. 머리 빡빡 깎아놓는 왜 그러죠? 바깥에 못 나가기 위해서. 자, 3절 봅니다. 심한 멸시를 물리쳐 주십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지금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고 가난하지 힘들지 병들었지 가진 거 다 썼지 심한 멸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아주 기도하지 말라고도 잘해. 기도하라고 할 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하면 심한 멸치는 안 봐도 그래도. 자, 심한 멸치를 물리쳐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순종하면 복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유앙겔리온인데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신들의 선물이라는 말이 되어졌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복음은 뭐냐?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말씀을 풀어줄 때 출발점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지금 편에 대해서 설명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잖아요. 그 과정이 나타나는 현상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맹인은 눈이 떠지고 앉아있던 사람은 일어나고 병들었던 사람은 고쳐지고 할렐루야. 그 현상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전 헬라로 가보면 신들의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 보여지지 않던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신들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심한 멸시를 예수님께서 지금 물쳐주시는데 뭐 받아서?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아서. 그래서 심하다 이 말은 라브라고 합니다. 라브. 라브는 레바브, 레바바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레바바 할머니역은 고전 히브리어로 추적해 보니까 만배가 되다. 심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를 잘못했는데 만배로 형벌을 준다. 하나를 잘했는데 만배로 축복을 준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심은 거예요. 참 심으네.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만배가 되는 거예요. 만배가 되면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에요? 이제는 감당 못한다 소리하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자면 이 나이에 뭐 할 수도 없고 우리 권사님 거네. 할렐루야.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나이에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배가 되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누구 편이 되면 된다? 하나님의 십일조라고 내가 그냥 굶어 죽더라도 하고 주정한 것만 하고 굶어 죽더라도 하고 내가 내 목적을 이루려면 내 기분 나쁘더라도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할렐루야. 만배로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믿음도 강해. 네? 여러분 이런 갖고 만 원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짤짤이라고 별짓을 다고 도리 짓고 땡이라고 저기 경상북도 상주 거기서 그건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대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헤아릴 수 없는 없이 큰 양.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산과 같이 대관과 같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 제가 돈 벌러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나가면 노동판에 나가야 저 5만 원도 안 줘요. 제가 여러분이 곡식 뿌리는 폼을 받으면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예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야장창 누구 편이 되어주면 돼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여러분 신묘박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까지 다 가르쳐줬는데 사람들은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더라고요. 응?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 내가 되다 헤아릴 수 없이 큰일 어떻게 지금 신 다 빼놨는데 바벨론에서 바벨론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죠? 혼란에 빠져 있는데 빚이 부채진 것이 한 10가정만 돼도 갚을 수가 있겠어. 그런데 셀 수 없을 만큼 빚이 있었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돼요. 내가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권사님 할렐루야. 여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대면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씩 이유를 대야 안 돼요. 바빠서요. 그래서요. 체면 유지해서요. 내가 가야 돼서요. 참 아직 안 죽어서 이유가 많지. 죽을 정도로 라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 눈 뜨지도 못해. 그래서 심하다가 뭘로 가졌느냐? 강력함. 그런데 이 강력한 멸치가 멸치를 한대요. 마음대로 멸치를 한대요. 멸치란 말을 부우주라고 합니다. 부우주. 파다 부우주에서 이렇게 되는데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비웃다, 얕잡아보다, 업신여기다, 조롱하다. 지금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어떻게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야, 짜보군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 사장님은 저 절에 다닙니다. 나는 거기서 과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를 원하시는 않으셨겠지만 내가 잘못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뽑아서 쓰지를 않으세요. 내가 지금 바벨론이라 간 거나 똑같아요. 주일도 지키지 말라고 합니다. 3일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몰아붙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웃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움직인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오늘 보면 라부부지, 라부부지. 헤아릴 수 없으니 마음대로 나에게 비웃고 얕잡아서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단칼에 거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이 내 편이 되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멸치가 심한 멸치가 넘치나이다 그래요. 아니 넘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만대가 또 넘친다.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는 지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밖에 지금. 응? 그러니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죽을 수는 어떻게 없어서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런 일사각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시죠. 여러분 세상 기술자들도 한 3년 배우면 기술이 어느 정도 다 늘어나서 기술 좋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장인, 장인이라고도 그러고 또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는데 잊어버렸네요. 달인, 달인. 그죠? 달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여러분 봉투 붙이는 거 10년에도요. 눈 감고 봉투.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10년 예수님을 믿었으면 눈 감고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는 것이 금방 가르쳐줬죠. 언약을 참고 기다리는 거. 잠잠하라. 그냥 잠잠하고 갈렐루야. 네. 심한 멸치가 넘친다는 말이 샤바라고 합니다. 샤바. 샤바. 이 샤바라는 말은 혐오감이 극에 달한다. 혐오감이라는 말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팔레스타인이 나를 조롱하고 저주하는데 혐오감이 그들이 나를 극에 달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있을 수가 있대요, 없대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들었던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일날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 당시에는 세금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내리는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한테 야 너희 선생은 왜 세금을 안 내냐? 왜 성전세를 안 내냐? 성전세는 건강한 청년이었으면 1년에 반세겔씩 냈어요. 반세겔씩. 한 세겔이 여러분 건강한 노동자 4일 품삯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만 5만원씩 보면 5, 4, 20. 20만원을 나누기 하면 10만원. 그럼 성전세가 얼마였어요? 10만원이었는데 예수님이 돈이 없다 보니까 베드로한테 이렇게 명령해요. 가서 납치제라면 맨 처음에 잡히는 거 아가미를 열어보면 한 세겔이 들었을 것이다. 그 한 세겔을 갖다가 내서 내 거하고 내 거하고 내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 예언은 정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이런 훈련을 계속 시켰을까요? 믿으라고.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계속 줄까요? 믿으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계속 고난을 줄까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 우리 지금 얼마나 멋져.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야, 그 나라 왕이 있었는데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래, 그건 똑똑해. 안 내도 되지요. 그런데 그냥 내가 내려고 그래. 나 말이 많잖아. 응?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야, 열 번째 잡히는 것에 아가미를 열어봤으면 베드로 환장했을 거예요. 샘도 현찮은 데다가, 그거 열 개, 성질이 급한 데다가, 열 번 집어넣다, 아, 그것도 괜찮아. 백 번째라고는 못 드렸어요. 우리 같으면 백 번째라도 했을 거예요. 응?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참, 얼마나 멋지십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아요 몰라요? 어디에 지금 물고기 아가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면 순종하면 그것이 물고기입니다. 그분이 아멘.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분이 빚을 갚아 주십니다. 그분이 세금을 내 주십니다. 그런데 꼭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물고기만 생각하고 아 그때 갈릴리 바다 가서 물고기였지. 여러분 바다는 세상입니다. 우리 권사님 오다가다 인복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성도님도 오다가다 인복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까? 그러나 견디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절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23편만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을 물리쳐 주십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지금 이제 아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좋아. 하나님 제가 죽기를 원해요. 자살하기를 원해요. 이런 기도예요. 그러나 겸손히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억압하고 위협 보면 응답을 안 주십니다. 어? 하나님. 안 되고, 어? 하나님. 아니라다, 이 말은, 샤나, 샤나. 샤, 아니라는 어머니 어근에서 이래 되는데, 쉽게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다. 성질내면 성질내고, 자기 감정 중심이야. 시험들면 시험들고, 자기 생각만 중요시 여기다. 그냥 자기 생각만 중요시 여기서 쉽게 살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안일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찬송이죠. 세상 무기 안일함과 내 생각만 하고 살다가 주님 다시 내게 찾아오면 나는 주님에게 뭐라 말할까. 참 예전에 전도사 때 이거 참 많이 불렀습니다. 금요철에 있어. 그러니까 쉽게 살 그냥 대답도
쉽게 하고 약속은 안 지켜. 이런 분들이 안 이런 거예요. 그거 좀 해달라고 그러면, 예, 심각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정말 오늘 저녁 밤새서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대답은 뭐처럼 한다고 그러죠? 어쩌면 쉽게 돼. 그것이 샤나입니다. 그래서 자만하다, 거만하다, 부주의하다, 그런 어근에서 그래서 자만과 오만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규범이라고 해요. 규범. 바깥으로 안 나가는 거. 그죠? 바깥으로. 그 규범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율례라고 해요. 율례를 뭐라고 그랬죠? 호크. 연봉이라고 해요. 연봉. 월급. 그죠? 재산. 그래서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 뭘 올려주세요? 연봉을.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서오는 것은 깨끗하게 드리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응? 오늘 또 교동문에 서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자 응? 그래서 조소. 조소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별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서 죽겠다는 거죠. 응? 조소란 말은 라흐라고 해요. 라흐.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파다 라흐인데 조롱하다 비웃다 없인 여기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 거예요? 조롱만 받고 살아간 거예요. 좋아. 그러니 얼마나 자존감이 없을까요? 뭔 대가일까요 이것이? 우상숭배한 대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우상숭배에서 아수르랑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아수르를 믿은 거예요. 네? 아수르가 뭐라고 그랬죠? 성공주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오직 성공밖에 없어요. 성공이라는 말은 석시드, 수세수수는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말이 줘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로만 올라가다 보는 것이 성공주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십자가 사명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꼭 성공만 하려고 아수르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협력자가 되지 않고 공격을 해서 아수르 지배를 받게 만들어요. 그거를 보고 봤으면 남유다도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벨론을 또 의지한 거예요. 힘을 의지하지 말고 신앙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힘을 의지해서 그래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좋은 게 뭐냐면 다윗은 상대방을 하나님하고 전쟁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어? 그러면 자기가 나가면서 야 다윗이 나간다 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 전쟁으로 붙인 거예요. 어? 여러분 고난도 이렇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해결하려면 죽어도 못해요 이거를. 어? 누구랑 대적관계를 지금 유지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없고. 지금 우리가 북한을 설득한 게 뭐예요? 미국과의 관계, 대적관계로 설득을 시키다 보니까 손 들어요, 안 들어요? 손 들어요. 나 이러다가 후세인처럼 중국으로 하니까 손 번쩍 뜬 거예요. 응? 후세인이 땅 파고 밑에 들어갔어도 움직이는 걸 다 보였잖아요. 여러분, 인구구석이 정확합니까? 예수님이 정확합니까? 간교한 생각까지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으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네가 해결할 줄 아는가?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다면 네가 해결하라 그랬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과 세금이었지만 원초적인 것은 죄였습니다. 죄. 여러분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한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해결은 돼요.
배우면 해결한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대적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가니까 뭐라고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치고 오느냐고. 자기가 개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방인 사람은 개인 줄 알거든요. 자기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안에 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키가 아무리 크고 뭐 힘이 아무리 세고 창이 아무리 많고 무리해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데 그 일공이성에서도 일거수일투족을 아는데 예? 먹어도 죽어버리게 만들어 놓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겁내지 말게 바랍니다. 최고 겁나는 게 뭐냐? 믿음이요. 야, 내가 즐기긴 즐기구나. 한 3년에도 다닌다는데 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눈 감고도 해야 할 일을 이거를 못 하다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제일 먼저 우리 권사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항상 기뻐라. 뭐 기뻐할 것이다. 주실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 주실 것을. 여러분 예언 받을 때 준대요 안 준대요? 준다고 하는데 0? 1%도 안 믿는 거예요. 믿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지 주님이. 아멘. 어?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해요. 든든하죠. 그게 다윗 믿음이에요. 다윗 믿음.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말을 하자마자 믿는 거예요. 우리는 9,000도 더워야 믿어질까 말까인데 진짜요? 참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사투리로 다 해버려. 자, 교만한 자하고 마칩니다. 이제. 교만한 자가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의 멸시가 참, 교만한 것도 지금 보기 싫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멸시까지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게 감당하겠습니까? 교만하다 이 말은 가오년, 가오년. 가오년이란 말은 가아라는 어머니분이 있어야 되는데 고전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니까 성장하여 승리로 높여짐을 자랑하다. 성장하여 승리로 높여짐을 자랑하다. 뭐 한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고 다녀요? 자랑하는 거. 자랑. 우리도 이런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있지요. 그래서 구만과 오만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멸치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넘치다 그 말은 샤바. 아까의 반복입니다. 먼저 혐오감이 크게 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고난이 한두 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영접하시어서 예수라는 말은 넓다 광대하다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하는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모든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앞에 굴복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은 신앙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